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는 물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의미를 가지며 그때서야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는 죽게 된 유대인을 숨겨주고 도운 제목으로 온 가족이 체포되어 함께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자기 언니를 죽인 교도관을 용서하고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으로 우리 시대를 일깨운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리 여사는 자신의 믿음은 본래 그녀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캐스퍼 텐붐이었는데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 자기 상점에서 친절과 최선으로 기쁘게 손님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계만 팔면 온 가족이 얼마 동안 고생하지 않고 살수 있는 큰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고 부자가 시계를 받아들고서 말하기를 사실은 다른 시계방에 고장난 자신이 아끼는 시계를 가지고 갔지만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곳에 와서 새 시계를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코리의 아버지는 그 시계를 혹시 볼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시계를 받아들고 몇 가지를 만지더니 이제 시계는 잘 작동한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다른 시계방의 주인은 사실 좋은 시계공이지만 아직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 청년도 자기처럼 유능한 시계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의 아버지는 웃으며 그 부자에게 받았던 현금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 시계를 다시 저에게 주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코리는 이런 부친에게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자 그 돈이 얼마인데 그 거래를 포기하느냐고 부친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코리의 아버지는 진지하게 대답하기를, 코리야,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은 코리는 이후 그때 받은 교훈을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딸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쓸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능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